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사진작가로 현재 일하고 있는 임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 장예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지 가수이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25살 성훈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별을 많이 겪어봤는데 겪었던 이별 중에 최악의 이별은 어떤 거였나요? 권태기로 인한 이별? 제가 약간 좀 권태기를 겪었던 것 같다 생각해요. 좀 작은 일도 크게 잡고 제 실수도 번복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당연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4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친구였었고요. 근데 1년 정도 다른 여자분과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는 좀 슬펐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바람이었고 근데 그 상대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걸 알았을 때 그때가 최악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별을 한 후에 보통 이제 감정이 막 붙어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듣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슬픈 노래 듣지 않아요? 발라드. 되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슬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양달 씨나 정승환 씨 노래 좋아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양달님의 이해라고 네, 그 곡이 너무 많이 와닿아서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별을 통보하는 입장에서 부른 노래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절망 연애 절망편 후려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싶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노래하는 가수 임한별이라고 하고요. 제 노래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저 오늘도 유튜브 듣고 왔어요. 아, 진짜요? 어떤 노래 들으셨어요? 그 길에를 엄청 좋아해요. 그 길에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시죠?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비슷해요. 눈물로 그려진 최근에 나온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쭤보신 거였구나. 몰랐어. 보통 이제 이별 노래들은 이제 아파진 사람들 통보를 받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이 많은데 이별을 좀 고하는 입장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그런 노래를 좀 불렀는데 그 노래를 좀 괜찮으시다고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들어가 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 네 눈물을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구차해지는 변명들로 괜한 기대하게 만들기 싫었어 마지막까지 상처 주기 싫은데 난 여전히 너를 배려해줄 자신이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져주려 해 이겨보려 했었던 순간도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마지막으로
안아주면 안 될까? 말하는 네 얼굴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내 건져주려 했던 너에게 기억고 이겨보려 했었던 순간도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넌 모른지 내 맘이 어떤지 계속 사랑해보려 애를 써서 지는 내가 믿겠지만 나는 후련한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해. 기다리면 안 돼. 잘 들어. 날 미워해야만 해. 계속 울어도 난 멀리 떠날 거야. 제발 누가 괴롭든 말든 꼭 와. 네가 귀찮았던 밤도 하다못해 지금 내 말투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가사만 생각하면은 네. 너무 슬프긴 한데 멜로디가 추억들을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하는 느낌이 나서 진짜? 어떠셨어요? 그 노래 이제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오히려? 그냥 그 미워해야만 해. 네. 가슴이 아프네요. 가사는 사실 좀 나쁜 연이. 네, 너무 나쁘셨는데. 네. 너무 좋으셨어요. 사뭇 다르군요. 네, 여성분들의 반응과는.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나갔다가 다시 부른 거예요. 네, 그렇죠. 다음에 꼭. 아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심을 얘기하면서 헤어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감미롭게 얘기를 해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던 기억들이 좀 많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차라리 얘기해주는 게 덜 다치고 덜 상처 오늘 왜 그러지? 죄송해요. 네, 덜 상처받는 방법인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한 번은 스쳤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은? 아픈 너가 귀찮았던 밤도 하다못해 지금 내 말투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저도 너무 공감이 좀 됐어갖고 그 부분이 좀 유독 저한테는 좀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